사람 안에서 다 넣어도 되고 그만 뿌리까지 다 넣어서 해보자고. 귀한 겨우살이며 사랑으로까지 정말 귀찮네. 그러면 이 호박도 요리에 필요한 거예요? 약초보다 백숙 끓이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호박이 나옵니까? 대신 이 호박을 어디서 쓰실지 어떤 요리를 하실지도 모르시네요. 내가 원래 특별한 날에만 만드는 음식인데 그게 바로 오늘이야. 아, 오늘이 특별한 날인가? 소프 그렇고 새해. Thank you.
4시? 4시 반 정도 자요? 열심히 살고 있죠. 열심히 살고 있는데 아빠라는 자리 위치 자체가 항상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이 있죠. 화장실 갔다 올게요. 전기기다 주세요. 전기기다도 막 치는데 밤 느낌 오죠. 전기기다 베이스만 치는 거야. 저 음악 오래 했어요. 집하고 한 3시 반? 4시쯤 잔 거예요. 지금 12시 45분 정도입니다.
진짜가 아니다. 뭐 믿지 말아면 그냥 똑같아. 똑같아. 사랑하는 우리 박하리 와이프도 사랑하는데 와이프랑 제일 사랑하는 박하리 저는 하린이를 위해서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. 물론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지 않겠죠. 하린이가 어차피 전 부자가 아니니까 좀 다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. 지났지? 15분 정도 했으니까 이제 그만할게요. 여러분 지금 제발 저한테 욕 좀 욕 문자 좀 보내지 마요. 다른 수출 같기도 하고 느낌이 근데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.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 어딨어. 막 욕하고 막 그럼 속상하다니까. 욕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. 다른 문자도 상관없는데 욕 좀 하지 마요. 욕 문자 좀 보내지 마요.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고요. 항상 긍정의 기운으로 열심히 극복하고 있습니다.